여러분, 친환경 자동차 붐붐을 알고 계시나요? 1985년 KBS에서 방영했던 만화입니다. 주제가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붕붕붕. 이 만화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붕붕은 평소에는 매우 평범하고 조그만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꽃향기만 맡으면 그 어떤 자동차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붕붕에게는 꽃향기가 초월적인 힘을 주는 에너지원인 거죠. 제가 붕붕을 소환한 이유는 이것이 성령 충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은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났던 것처럼 성경 속 평범한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평범한 나 개인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단순한 지식을 얻게 되는 명사가 아닌 그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동사의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왜 글씨 연습장 있잖아요. 저는 점선으로 된 기억을 따라 쓰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쓰는 걸 도와주셨는데 제가 긴장한 나머지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원하는 대로 글씨가 잘안 써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희야, 힘 빼볼래? 손에 힘을 뺐고 드디어 선생님의 의도대로 기역자 글씨가 아주 잘 써졌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 성령 충만은 어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듯이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내쉼과 들이쉼이 있습니다. 먼저 숨을 쉴때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어 노폐물로 배출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영혼의 호흡에서는 죄 고백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들이심입니다. 숨을 들이실 때 깨끗한 산소가 폐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영혼의 호흡에서 들이쉬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산을 옮기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야말로 평범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성령 충만!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